최근 현존하는 최고의 세계적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방송에서 2021년 새해 예언으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반면 일본에서는 최악의 기후와 지진이 발생하며 일본 근처에서 쓰나미가 발생한다. 지진이 일어나고 실직이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망언들이 하늘을 노하게 만든 것일까요? 국가적 위기 사태가 도래했음에도 한국에 대한 망언들을 끝없이 내뱉고 있는 일본에 재앙의 전조가 시작되어 예언가들의 주장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시다 전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와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세계가 높이 평가한 합의였다며 한국 정부의 이행을 거듭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5년 전 당시 외무상으로 위안부 합의를 성사시켰던 기시다 전 외무상은 상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는 한일 관계의 미래에도 중요한 합의였다. 일본은 이행해야 할 것을 모두 이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외교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0억 원을 바탕으로 설립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은 공식 해산하며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일본 민간 기업에서도 과거 위안부 역사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한국과 어떻게든 입을 막아보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존톨이라는 한국인 비하 발언으로 공분을 산 일본 화장품 업체 DHC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 또한 한국인들의 공분을 산 바 있는데요. 요시아키는 오사카시에 관련 조례 위반 여부 심사를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내 한인 인권단체가 한국을 비방하는 표현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오사카시에 헤이트스피치 조례를 위반했는지 심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시에 사무소를 둔 제1한인단체 코리아 NGO 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요시다 회장의 글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며 오사카시의 관련 조례 위반 여부 심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카시 외에 도쿄도, 교토부 등 일본 내 여러 지자체들이 헤이트스피치 조례와 지침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주장에 하늘이 분노한 것인지 일본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남쪽에 있는 화산섬 스와노세지마에서 분화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화산이 불을 내뿜으면서 분출된 돌이 분화구에서 남동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낙하하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지역에선 지난 10월 하순부터 분화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비교적 강력한 분화가 있었던 오타케 분화구에선 이달 21일부터 지금까지 423회의 분화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분화 경계 레벨을 2에서 3으로 상향 조정했고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정보 연락실을 설치했습니다. 후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후지산은 보통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눈이 쌓여있는 것이 정상인데 올해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한동안 후지산에 눈이 쌓이지 않아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시민들은 후지산에 눈이 거의 쌓이지 않는 사진들을 공유하며 불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707년 12월 후지산은 분화에 약 2주 동안 대량의 화산재가 분출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도 후지산 인근에서 미세지진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주변 호수 수위가 낮아지는 등 화산 분화 조짐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일본 기후 전문가들은 후지산 주변의 강수량이 줄어들어 햇빛의 영향으로 증발하거나 승하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난 두 달간 후지산 인근 강수량은 평년보다 90% 이상 줄었다. 후지산의 지난달 하루 최고 기온 평균은 영하 3.7도로 눈이 쌓일 수 있는 낮은 기온이지만 강수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눈이 쌓이지 않았다. 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강수량과는 별개로 화산 폭발 위험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본 매체 데일리 신초는 최근 일본 곳곳에서 지진 발생 사례가 늘면서 후지산 분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화산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지난 300년간 한 번도 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후지산 폭발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지만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전무후무한 재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신초에서 인터뷰한 후지 도시스구 후지산 과학연구소 소장은 후지산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내년 이맘때 폭발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수십 년이 지나도 괜찮을지도 모른다. 모든 변수를 포함해 예측 가능한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현재 일본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에 올림픽에 경제 위기에 각종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지진과 화산 폭발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지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후지산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인 1707년 12월 분화에 약 2주 동안 대량의 화산재를 분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17억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다량의 화산재가 분출돼 막대한 토사재해와 홍수, 가옥 파괴 등의 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NHK는 당시 분출된 화산재는 9년 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재해 폐기물의 37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후지산의 대규모 분화를 상정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논하는 중앙방재회의를 갖고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후지산이 분화한 지 3시간 만에 도쿄 도심과 주변 도시들이 화산재에 덮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야가 막혀 자동차 및 철도 운행이 정지되고 사람의 이동뿐 아니라 물류가 막혀 식량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도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폭발 후 약 2주 남짓 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화산재에 비가 섞여 내릴 경우 변전소 등 전기시설에 누전이 발생하며 통신설비도 큰 피해를 입는데 사실상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분화가 길어진다면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지산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후지 도시츠쿠 도쿄대 명예교수는 도쿄는 경제기능과 정치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분화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늦는다. 교통전문가는 마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하며 분화 직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위기관리 체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후지산이 분화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18일 우주환경탑재체에서 관측된 아시아 대기질 자료를 영상화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지난 8월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니시노시마의 화산에서 나온 화산재 및 화산가스 일부가 북태평양 고기압 기류를 따라 한반도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확인된 것인데요. 화산 분화 때 화산재, 화산가스가 기둥 형태를 이루는 분연주의 높이는 5,500m였습니다. 기상청은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화산 분화의 영향에 따른 연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작은 화산 폭발에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후지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한국에도 화산재가 날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머지않아 있을지도 모를 일본 후지산 대폭발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렸다.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함께 만나면서 신남방 정책의 성과를 중간 결산한 자리이기도 했던 회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미래 한국이 나아가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한국과의 국력을 보려면 국가 GDP, 1인당 GDP, 구매력 지수, 군사력, 수출력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보면 된다. 한국은 전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 최상위에 속한다. GDP는 전 세계 11위, 1인당 GDP는 3만 달러, 군사력은 세계 7위, 수출액은 세계 5위 등 지표만 놓고 보면 지구 최상위 레벨이 틀림없다. 12위는 남미와 필리핀 등 세계 해양 국가로 명성이 있었던 스페인이 있다. 다수의 유럽 국가들도 발 아래에 있다. 한국의 이러한 순위에 오른 것은 여느 다른 국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 한국은 바로 70여 년 전 식민지배로 인해 극심하게 수탈을 당했던 국가이면서 세계 최빈국이었다. 게다가 식민지배가 끝나자마자 세계 패권 경쟁으로 남북으로 분할돼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했던 전국토가 폐허 속에 있었던 그런 국가였다. 이런 국가가 반세기가 조금 지나 전 세계 탑레벨로 오른 것은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또 현재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전히 세계를 무대로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움을 주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 정부는 WTO 기준 선진국으로 전환됐음을 선포했다. 이제는 세계 국가들 중에서 리더로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가 됐으며 더 이상 후발주자로서 따라가기에 급급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는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삼성, LG, 한화 등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 GDP 중 30%에 육박할 만큼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미래 산업의 반도체만큼 활성화될 미래 먹거리인 오지, 배터리, 탄소 섬유 등과 산업의 쌀이 될 수 있는 소재 산업에서도 막강한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이고 조선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LNG 운반선 건조 능력은 하위 추종을 불허하고 있으며 기존의 반도체, 스마트폰 등 시장에서도 한국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 수입만 하던 방위산업 분야인 주요 전략 자산은 100% 수입국에서 이제는 전투기를 포함해 잠수함, 구축함, 탱크, 장갑차, 자주포 등을 세계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전투기 역시 초음속 전투기를 세계 5번째로 개발했을 정도다. 눈을 해외로 돌려보면 우리는 커다란 변화 앞에 놓여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미국 패권의 단급 체제에서 하급 체제로 이전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미국은 상대적 국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며 기축동화국으로서 국제 경제 질서 상위 중추적 지위를 수성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지만 19세기 말 대영제국과 같이 적극성과 리더십을 상실해가는 패권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1대1로 중국 제조 2025 등을 통해 국제 질서의 재편을 노리고 있는 중국에 맞서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 함께 중국의 패권 전략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최대 수출국이라는 중국과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어 일본과 호 주둔과는 달리 마냥 미국을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것이 한국이 처한 현실이다. 이런 심각한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최근 10년간 급격히 우경화된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한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경제에서 한국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한국의 경제보복을 가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수립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취소 미하를 종료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을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일본 제품 안 사고 안 가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일본 아베 정부를 당황케 하고 있다. 미국은 한일과 공조해 중국과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취소 미하가 종료된다는 소식에 한일 양국의 연장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미국에게 사전에 한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강력하게 주장했고 미국도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막상 한국이 취소 미하 종료를 천명하자 미국은 안달이 난 상황이다. 취소 미하가 종료되면 당장 일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북한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이 한국 정부가 알려주지 않으면 도달할 때쯤 알게 되는 치명적인 군사적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에게 압력을 가해달라고 요청하면 한국 정부가 따를 줄 알았지만 현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없이 취소 미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밝혔다. 미국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을 따라하는 일본 아베 수상의 정치 전략은 한국에게 완전히 눌리는 모양새가 됐다. 한국이 굴복하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치명적으로 일본의 국력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취소 미하를 연장하고 한국의 굴복을 요구하고 싶은 일본은 미국에게 요청해 한국 정부를 설득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기 이른다. 이에 미국 국방부 장관과 미국 사성 장군인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한국에게 취소 미하는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한국 정부는 취소 미하 종료를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꾸지 않는 한 취소 미하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도 이전 정부와는 달리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다. 이런 국제정치 속에서 한국은 시장파이를 키우고 우군을 형성하고 다면 외교를 펼치기 위해 신남방 정책을 내걸고 아세안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취해가고 있다.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이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 신북방 정책과 짝을 이루어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완성하는 개념이다. 사람, 평화, 상상.